안녕하세요, 정호환입니다. 머지않아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새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죠. 이 시련이 곧 지나가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 이 시간에 삼국유사의 달해왕 부분에 나오는 이주인으로서 석달해가 신라의 임금이 되고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은 가고 없어 전설로 남아 갈매기 소리로 듣는 그 가락국 쪽에서 그 정체를 확실히 알수 없는 배가 들어와가지고 이 신라, 당신들 기림이라고 했는데, 그쪽 동해가에 아진포라고 하는 그 이제 포구에 들어와서 아마 이거로 아마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, 여기 현재 그 경주시 양남면 하설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아진포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. 여기 와서 이제 머물고, 그런데 평소에 이제 그 아진포에서 미역도 따고 뭐 구조개도 줍고 여러 가지 그 해산물을 해서 효과제 궁으로 이렇게 바치는 진상을 하는 그 할매가 있었는데, 너무 이상한 거예요. 평소에 그게 무슨 바위도 없었고, 그런데 그 바위에, 이제 그 해안에서 얼마 안 됐겠죠. 그 바위에서 까치들이 모여서 울고 있다, 이 말이야. 이상하다. 그래서 가보니까 그 바위 주위에 배가 이제 머물고 있는 거예요. 그래 가서 그 배를 찾아가서, 그 안에 괴짜기 하나, 아주 큰 괴짜. 아마 배가 꽤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큰 괴를 하나 이렇게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아주 귀공자가 하나 있고, 그 주위에 또 그를 이제 좀 수행한 사람들이 있고, 또 상당히 귀한 보석 같은 보물들도 있고, 그래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한 일회 동안 잘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뭐그 정체가 뭐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, 어떻게 되는 아인가. 그러니까 저는 원래 용룡자 용성국 사람입니다. 그런데 아버지는 함달파왕이라고 하시고, 어머니는 정여국왕의 따님이신데, 두분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, 한 7년 동안. 그런데 이 왕비가, 어머니가 알을 낳은 거예요.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알을 낳았어. 이걸 이제 한자로는 인생란, 사람이 알을 낳았다 그렇게 하는데,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마침내 그 배에다 그런 그 괴짝을 싣고 거기에다 그 여러 가지 그 쓸만한 그 보물이나 뭐 이런 걸 넣고, 또 그런 머슴들, 그 수행원을 넣어서, 그리고 배에서 띄워서 보내면서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나라도 세우고 가정을 잘 갖추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. 그런데
그 의자 앞에서 붉은 용이 이렇게 저희들을 호송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 뒤에 그 석탈회가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토암산, 지금은 그때 당시는 동학산이라고 그랬어요. 삼산오학에 이제 그 산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1이 이제 동학산이에요. 토암산인 거예요. 석굴암 있는데. 거기 올라가서 그 무덤 같은 돌집에서 한 7일 동안을 머물렀어요. 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아마 신단을 만들어 놓고 동학산 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. 하늘 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. 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죠. 그리고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디 내가 살 때가 좀 살만한 곳이 어디 있나. 그래서 내려다보니까 이제 그 같이 온 사람들을 데리고 그 호공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남해 왕을 도와서 높은 벼슬을 하는 그런 집을 찾아가서 그 주위에다가 숯과 숯돌 같은 거를 땅에다 묻었어요. 그 얼마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. 주인을 찾았어요. 이 집은 제가 저희 조상들이 살던 집이니까 저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. 무슨 소리냐, 인마. 이게 참 아주 그 되게 싸가지고 있구나. 그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. 안 되니까 해당 관청의 관원들을 불러서 이걸 한번 뭔가 진상을 파악해달라. 말하자면 이제 고발을 한거 아닙니까? 그 와서 네가 무슨 까닭으로 너희 집이라고 하느냐? 저희 조상들이 원래 그 대장 기술자였어요. 야장, 쇠불릴 야자, 장인 장자에서 명장할 때 장이죠. 야장인데, 그러니까 여기가 대장간이 있었습니다. 이 주위를 파보시면 이게 숯이나 숯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. 그 썩지 않으니까. 그 정말 파보니까 숯과 숯돌이 나온 거예요. 꼼짝없이 호공이 자리를 물려줬잖아요. 물론 뒤에 그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탈해왕이 그 호공을 지금의 총리급이 되는 총리죠. 대보라고 하는 그런 벼슬을 삼아서 같이 나라를 발전시켰다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남해왕이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. 그 한번 그 석탈회를 한번 데려와 봐라. 뭐 되게 싸가지 없고 그래서 대단히 그 혼내고 벌을 줄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너의 지략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구나. 그러니까 내 맏공주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나라를 좀 발전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. 그 결혼을 했어요. 그 남해왕에게는 그 태자, 그 노래라고도 하고 선비유자 유래라고도 해요. 그 노래가 있었는데 천하만매가 된거 아닙니까? 그 이제 남해왕이 이제 그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한번 너희들이 잘그 상의를 해봐라. 그러니까 그 세자가 사람은 능력이 있고 나라가 어려운 때 전에처럼 그런 제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임금이 돼가지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농업 생산력을 갖다가 길러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될거 아니냐. 뭐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겠죠. 아닙니다. 그러면요, 형님 저 떡 있잖아. 떡을 물어가지고 누가 잇자물이 더 큰가를 확인해서 더큰 사람이 임금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? 그래? 그래 한번 해보자. 그 떡을 딱 물어서 두 사람이 물으니까 노래가 더 잇자가 큰 거예요. 그럼 먼저 임금을 했어요.
그 왕자들에게 임금의 자리를 안 물려주고 약속대로 그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인 석탈회를 이제 임금을 삼았다. 임금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좀 기이한 얘기가 있는데, 이 석탈회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동학산을 다녀갔어요. 아마 산신에게,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갔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오다가 목이 마르니까 너 가서 저 물을 좀 떠오너라. 그 하인들한테 그 시켰어. 근데 안 와, 한참을 기다려. 근데 얼마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입술에 그 물그릇이 붙어가지고 온 거예요. 입을 못 대는 거예요. 죽을 쪄려졌습니다. 응? 용서해 주세요. 그래,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마라. 그래서 뭘 요자, 이연의 자, 그 연애정, 우물정자. 저 효과서에도 이제 나정, 왕비는 이제 아령정에서 낳고, 김유신 양후는 또 제매정의 그 우물과 관련되는 그런 신화나 전설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.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결국 나라를 23년간을 이제 다스리고 죽었어요. 키가 9자고 이 머리에 둘레가 석자라 그랬어요. 나를 동학사에도 묻더라. 뭐 우여곡절 끝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 뼈를 동학산에 묻었고, 그래서 동학산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그 이제 그 석탈에, 아까 왜그 이제 까치들이 모여가지고, 까치 작자잖아요. 모였다 흩어서 날아갔을 거 아닙니까? 이제 세조자를 떼고,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옛석자만 남아서,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성으로 삼고, 까치들이 있어가지고 그 궤적을 열어봐서 보니까 그 이제 석탈회가 나왔다. 그래서 벗을 탈자, 풀의 자, 탈회라고 했다. 그래서 석탈회라고 했다. 이게 비교원학적으로 보면 이 강기륜 교수님 같은 경우에 드라비다. 이제 그 인도의 남부에 타밀주라고 있는데 그 드라비다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요. 그 타밀주의 드라비다 말과 가락고 김해 중심의 그런 말들과 비교 분석하면 1,000개 이상의 어휘를 그렇게 찾아내셨어요. 저희 은사님이신데. 지금은 한 1,800개쯤을 찾아냈다고 그래요. 타밀 학회에서. 그뭐 아버지, 아빠, 엄마, 뭐, 쌀을 소르라고 그러고. 하여튼 뭐 이런 어휘로만 보면 상당히 비슷한 그 말이 꽤막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봐도, 얼핏 봐도.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운 어휘 문법의 체계적인 이런 어떤 그게 돼야지 유사적인 어떤 성격문이 따라서 같은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. 아직 좀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. 네.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석탈회 있잖아요. 아까 그 석탈회의 조상이 이제 그 대장장이라고 그랬죠. 대장장. 이게 말하는 대장 이게 불을 넣어서 쇠를 달구는 데 아닙니까? 불 여기 이제 그소 구이온 같은 그 소구시라고 그래 경상도 말이야. 물이 있어. 여기에 쇠를 달궈가지고 여기다 망치로 여기서 이제 치죠. 쳐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이걸 이제 반복하면 쇠가 강해지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칼이나 창 같은 이런 그 국방력을 얻는데 또 여기서 이제 그 혼이나 이런 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농업 생산을 도와줘. 근데
이 지역에서 말로는 그 대장장이를 석갈린감이라고 해요. 석갈린감. 그러니까 그게 그 그래서 석갈린감에서 석을 따다가 이제 석탈해라고 한거 아니냐. 한마디로 그게 아까 이제 그 성씨의 석도 그렇고 그 탈해도 그렇고 이것이 다 쇠와 관련이 있어요. 이건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임금이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, 그러니까 이런 제철 기술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신라를 그참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길에는 태자의 자리도 과감히 내놓을 수 있고 자기의 아들인 왕자들을 그렇게 왕의 자리를 주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매제에게 그런 임금 자리를 주고 그것도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 주는 이런 용기와 지혜 참으로 대단히 귀한 거죠. 오늘날도 뭐 이게 약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오늘날의 정치, 오늘날의 산업 이런 그 하는 그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와 이런 어떤 그 용기, 용단을 우리가 살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